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과 혼과 육의 병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귀신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안함과 느긋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앞에서 마음의 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라고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 중에는 어깨에 초록색 견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시나 유사시에 어깨 견장을 달고 있는 군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견장을 달고 있는 군인에게 총으로 사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시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사살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군대에서의 명령체계는 매우 엄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조직에서도 권세 앞에서 불복종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죄악의 씨가 자라 이 땅을 계속해서 병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죄값의 열매는 세상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앞에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 앞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 마지막에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야 마음대로 출입해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약 900만 명이 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대적하고 소금은 부패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이 다가올 때 그대로 어두움을 받아들여 같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과 함께 부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맹렬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찾아오는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 태워버리고 쫓아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마지막에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탐하며 높아지려는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루시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루시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가 높아지려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기를 즐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명예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명예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명예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정치인, 기타 유명인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명예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인기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면 그들은 공허함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배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속삭임에 영혼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권력욕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심으로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는 잠시만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를 끝까지 잡으려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구슬피 울부짖는 어린 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 마지막에는 믿음을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믿음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장로교는 교회 헌법을 수정하여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에는 게시 윅스라는 첫 레즈비언 목사를 안수하여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교회 관련 기관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2010년 당시 PCUSA는 1만 2천 개 교회 200만 성도가 있었지만 그 이듬해인 2011년에는 조사 결과 9천 개 교회 120만 명의 성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네 곳 중 한 곳 성도 약 40% 정도가 줄어든 것이며 그 배경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에 관하여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간음죄 등등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악한 근성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악행을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롯의 가족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도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하실 때도 반드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 앞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거나 연약해져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